판매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매권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사서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어? 저기 오징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광장 갈게요, 그러면. 광장 가서 상점에 갈게요. 그래서 네. 그거 사드리면 되죠. 발사기? 네, 발사기랑, 발사기랑 레일? 발사기랑 파워레일이요. 파워레일이랑 그 두 개만 하시면 제가 팔아드릴게요. 잠깐만요. 발사기가 어딨지? 잠시만. 발사기랑 파워레일. 네. 했어요. 제가 등록시켜드릴게요, 여기. 네. 진짜 오징어가 없나? 이 콧바람 저 소리예요? 뭐? 자기한테 콧바람 들리면 자기 아니지 않나? 아, 그런 거. 그럼 전 아니네. 금방 솔직히 그 콧바람 안 들리신 분. 전 들렸어요. 저인 것 같은데. 네, 유미님 같아요. 제가 음성을 넣을게요. 아니요, 그 마이크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됐다. 네. 그 등록해놨어요. 발사기랑. 아, 도박하고 싶다. 도박해볼까? 도박. 진짜 오징어가 없나? 진짜 오징어 별로 없던데. 아예 없던데, 그냥. 바다까지 나가는데. 저도 지금 바다 계속 헤엄치고 있는데 오징어가 없어요. 간당, 도박하롱. 뭔 도박이요? 너를 위한? 너를 위한 해볼까요?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를 위한? 네. 너를 위한. 너를 위한 맞다. 돈 많을 때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으니까. 디치리 고치. 오징어! 오징어 때 발견! 오징어 때 발견! 마이너스! 디치리 고치 마이너스 34,000원. 예스 예스. 굿. 예스. 아. 나이스 나이스. 저 오징어 있어요 여기. 발견했어요 오징어 때. 오 나이스. 뉴 미소. 게이득. 마이너스. 게이득. 이득 이득. 마이너스 8만원 빨리 이거 말을 가야 돼. 와우 와우. 전화 걸어서 저 교환하고 올게요. 네네. 오, 오징어 때 발견. 게이득.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뭐 어떻게 계산하실 건데요? 아 법원 법원? 맞아요 법원. 근데 그 법원은 뭔 일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었나? 아니요 거기서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다는데. 네네. 그래서 정당하게 계산해달라 하죠. 네네네. 어디지 법원이 건데? 법원이 그 세금 내는 곳. 아 세금 내는 곳이요? 마을에서? 네네네. 마을에서 세금 내는 곳 갈게요. 어 바로 네네. 계시네 제 앞에. 네네네. 어 저거 잠시만 그거 좀 가져올게요. 저는 호박파이 좀 가져올게요. 오케이. 먼저 가 계세요. 호박파이가 좀 많아가지고. 오. 왜요 왜요 왜요? 점프해요 여기. 누가요? 거지가요? 아니 아니요 여기 오면은. 아 난 또 거지가 계속 점프하고 다닌다는 줄. 거지가 진짜... 계속 점프하고 다니죠. 계속 막 달라고 하던데? 상자도 안 두고 다니면서 달라고 해. 맞아요 맞아요. 특허청. 여기는 법원. 법원. 어 법원이 되게 커졌네요. 저 법원 왔어요. 여기가? 저도요. 법원이 어디죠? 여기요. 여긴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초대를 해야 되나? 누구죠 이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법원 어떻게 해? 법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 달라는데? 전화? 스카이프 아이디 누군지 물어 긴 말 해보세요. 긴 말 어떻게 하죠 이거? T하고 Y하고 탭 누르면 뜰걸요? YD 이거 뭐야? 하셨나요? 네, 스카이프 아이디 물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오, 여기에 사건 1, 양띵의 곡괭이, 사건 1차, 7일차 이렇게 떴거든요? 그 스카이프 아이디 받은 거 편집해야 될 빌인데요? 예, 편집해주세요. 뭐야, 양띵이 오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먼저니까 딴 데 가라 하세요. 아, 선풍기님이었네? 아, 저희 먼저예요. 어우 저 사진이 무서워.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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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 듣고 계신 건가? 아, 듣고 채팅치시네. 계시네. 아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교환을 하려 하거든요. 이제 대리 판매. 대리 판매를 하려는데 어떻게 이게 뭐... 제가 대신 팔아주는 입장이고 미소님이 이제 호박파이를 대신 팔아줘라. 그럼 보상을 주겠다 이건데. 이제 이거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법원에 정하는 왔어요. 건가요? 법원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 그냥 여기서 아
그때 선생님 저희가 했던 계약 그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지키면은 진주로? 아, 뭐 어떤 식으로 했죠? 그때 저희가 제가 진주로 줬나? 진주로 줬죠. 네. 그러니까 진주로 이번에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당 한 세트당 진주하고. 네네네네네. 이제 그냥 전 진주만 받나요 그러면? 한 세트당? 몇 네네네. 세트 파실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세트면은 네. 진주 10개요? 네. 저희 뭐 미소님이니까.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계약자가 미소 맞죠? 유후. 됐다. 선생님 가죠. 오케이. 계약서 썼으니까 광장으로 이동하죠. 네. 잠시만요. 보석이 이제 가격이 그거 됐을 텐데. 아유, 그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이올렛. 사파이어 만 원 오른 거 보셨어요? 예? 사파이어 만 원 오른 거 보셨어요? 헐. 진 루비도 이렇게 오르고 진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거 팔아주는 대신 제가 2만 5천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박 파이가 얼마냐면요, 1,400원이에요 개당. 네. 근데 64개가 89,600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2만 5천 원을 드리는 거면은 선생님 7만 원대를 하나 줘야 되는데 사파이어로 주시면 되겠다, 그죠? 사파이어? 네네. 사파이어가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그냥 진주 따로 안 드리고 제가 사파이어로 그러면은 이렇게 몇 세트 주시면 되지 않나? 맞죠? 한 세트당 사파이어 한 개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왜 오늘 헷갈리죠? 그러니까 진주가 25,000원이잖아요. 게다가 예. 사파이어가 74,000원이죠. 예. 근데 호박파이를 하나를 팔면은 8만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진주 안 드리고 사파이어로 이렇게 드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냥 저도 그냥 사파이어 하나 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네. 제가 이 호박파이 10세트를 드리면은 선생님이 사파이어 10개를 사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10개?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은 이게 10만원이 넘어가지고 이게 할만한 게 사파이어밖에 없어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는데 오늘따라 헷갈려요.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이해합니다. 선생님 그럼 가죠. 이동합시다. 상점으로. 샀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팔아주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니까. 아하 맞다 맞다. 네네네. 여기서 팔 뻔. 그니까요. 상점으로 가죠. 선생님 저희는 동맹이에요 거의. 선생님 맞다. 예? 공장 사실 거예요? 아 공장 사고 싶은데 이거 그죠, 얼마 하려나? 그 가격에 따라서 100만원 다른... 100만원은 100만원? 아니 100만원보다 쌀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래요? 저 원래 공장이 100만원이었고 더 저렴하고 막 그렇게 말하시던데? 아니요 아니요 업그레이드 된걸 100만원에 파는 거예요 이제. 아 예, 주세요. 네 드릴게요. 일단 9세트 먼저 드릴게요. 꽉 차 9개밖에 안 되니까. 요한수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요. 돈 짱 많이 벌실걸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번 오른쪽에. 와우 쩔죠. 쉬프트하고 좌클릭 모두 모두 팔기. 어때요? 얼마 되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파는 중이거든요. 네. 와우 얼마 되셨어요? 120만원. 그죠? 80만원 정도 되지 않았어요? 80만원? 올랐을걸요? 80만원? 네. 예, 한 그 정도? 네. 교환수락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한 세트. 여기요. 이게 대리 판매가 좋은 것 같아요. 됐다.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로 이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네, 그럼 보석 광물. 가죠? 네, 보석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그 사파이어 10개 사주시면 돼요. 10개. 오케이. 와, 재밌당. 네, 점점 갈수록, 할면 할수록 말이 없어져. 네네네. 아, 진짜요? 왜요? 집중해야 돼가지고. 그건 그래요. 사파이어 10개? 네네네. 8만원 올랐어요. 79,000원이었죠, 원래. 아닌데? 아니에요. 76,000원이어서 6,000원 올랐잖아요, 지금. 74,000원. 뭐야, 뭐야! 갑자기. 다시 계산해보겠어요? 네, 잠시만요. 1,400원이죠, 호박파이가 개당. 곱하기 64는 18,900. 아 뭐야 89,600원이에요 팔면은 원래. 네. 근데 사파이어가 8만원이니까 9,000원을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건데 이러면 선생님이 너무 조금 가져가는 건데 그죠? 네. 89,600원 9만원짜리 보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자수정을
9,000원, 919원이니까 10개면. 아, 사파이어 9만, 제가 9만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아니, 만원밖에 안 받아도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은가? 아, 전혀 안 괜찮은데, 이거? 제가 미소님한테 얼마를 받아야 된대요? 아니,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걸 팔아줬잖아요, 13개. 네, 그러니까 원래. 네네네. 계약이. 진주니까. 진주면 24만원이겠죠? 그니까 24만원을 받는 건데, 만약에 사파이어라면은 선생님이 10만원밖에 못 가져가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링. 그러면은, 일단, 지금 돈이, 그니까 저한테, 잠시만요. 그니까 저한테 원래 들어올 돈이 몇 개여야 되냐면, 89만 6천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89만 6천원이 되려면은, 루비를, 저 머리 아파요. 9개? 아, 저도요. 지금 선생님 이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 갑자기 가격이 올랐을까? 제가 미선님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80 얼마 80 얼마죠? 89만 6천원. 82만 6천원? 89만 6천원. 89만 6천원? 네네네. 루비가 10만원대잖아요? 저거를 네. 곱하기 8을 해보세요. 잠시만요. 8을 하면 얼마 나와요? 잠시만요. 지금 해볼게요. 아유, 머리가 아파. 이거 산수 문제인가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98만원이 나와요. 98만원? 네네. 그러면은, 만원이 그거잖아. 만원이 비는, 10만원이 비는 거죠. 10만원짜리 그러면은 제가, 아닌데?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루비를 8개 하면 얼마죠? 그니까 8개 해보세요. 계산기 안 켰거든요, 저. 8은? 87만원.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진주까지 주시면 아마 딱 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진주를 다시 몇 개 드리면 되겠죠? 10개? 예,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루비 8개 사시고 제가 진주를 따로 또 드릴게요. 오케이. 8개를. 오케이, 오케이. 9개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루비... 루비 8개. 나 교환. 어, 8만원 받았어. 교환 수락. 8개 주시고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화상 게임 하면서 공부까지 하네. 일석이조. 여기서 하고 이걸 팔고 제가 아, 팔아도 되나? 아, 일단 팔고 파도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 루비. 진주를 선생님한테 몇 개 드리면 되죠? 9개? 9개? 맞나? 9개가? 9세트 10세트 줬지 않나? 선생님이 저한테 루비 8세트 주셨죠. 네, 네. 지금 그러면은, 8세트 주면은 제가 9개 주면 되겠네요. 맞죠? 링. 아, 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아,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대리 네. 판매, 별로, 네. 뭐지? 이제 좀 약간 머리 아픈데요? 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머리 아픈 거 그만해요, 이제. 일단은 그냥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버려야겠다. 이거 안 오를 것 같아. 어떤 거요? 진주요. 아, 그래요? 그래도 돈 많이 버셨죠, 그래도 방금. 아, 다이아몬드 1800원 올랐어요. 대박이에요. 망했어요. 다이아몬드 올랐어요, 지금? 예, 1800원 올랐어요, 1800원. 오, 지금 상한이네? 그죠? 제일 상한이네, 이거? 네네. 나 다이아몬드 많이 사놨었는데. 어, 진짜요? 몇 개요? 저 좀 많이 사놨죠?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 부럽다. 좀 많이... 어 뭐야 모르고 하나 팔았어 다이아 클릭하다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야, 침착하게 저는 이제 일하러 갈게요 네 저도 그럼 이제 일하러 갈게요 예예 예. 여보세요 지금 다이아몬드 최고 상한가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사는 것보다 이게 상한가가 되네 아 근데 1800원 올라서 상한가 된 거예요 1800원 아. 그래서 그냥 팔아버릴까요? 네, 저 상한가 그렇게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내려갈 빌인데 이게 지금 다이아 보니까 변동 보니까 계속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번 올라가고 쭉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별로 안 올라가요 보니까 버려요 그러면 그냥 다이아몬드 팔고 바이올렛이 지금 25,000원 떨어졌으니까 바이올렛 또 살까요? 또 오를 네. 거 아, 계속 내려가려나? 근데 혹시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방송 비밀번호요? 아, 맞다. 잠시만요. 이거예요.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중계해 다이아몬드 팔까요? 아, 다이아몬드요? 좀만 더 기다려볼까? 한 번만? 오케이. 지금 6개 있거든요?
지금 저희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이요? 링. 저 아니 미소년 저도... 계약하는데 솔직히 저거 대리 판매 어려워. 네. 나 지금 사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약하고 왔어요? 아니 아니 그 대리 판매 원래 이제 계약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 일단은 농장 가서 케이크 작업이나 해야겠구만. 어, 저 오늘 돈도 드세요? 많은데 공장이 네.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도 많겠다. 사죠, 그냥 도박 달릴까요? 파산시켜? 네, 이게 어? 선택 도박 말한 거 맞죠? 근데 왜 갔는데 선택 도박이 없었을까? 오늘 업데이트 된다고 했었어요, 오프닝 때? 오프닝 때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어서 오늘 아닌가? 근데 원래 좀 얘기할 때는 오늘 된다고 했었는데 까먹으셨나? 그 한 분 그 뭐야 그 보석 가셔서 얼마 뒤에 내 동작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가볼게요. 네 지금 몇 분 뒤에 보석 가격 바뀌는지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다이아 가격 얼마인지도. 제가 지금 팔러 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너무 창고가 부족하기도 한데 어떡하지? 땅? 땅도 그렇고. 공장? 공장도 좋고. 이 돌은 땅바닥에 그냥 버려야겠다. 돌 그거 뭐 만들 수 있는데? 그래 근데 자리가 없어요. 지금 돌이 저 돌 많아요. 괜찮아 버려도 돼요. 차라리 씨앗 버리는 게 낫잖아요. 씨앗 뭐 쓸데도 없는데 아닌가? 근데 저 돌도 완전 넘치는데. 다 넘치는구만. 하하 이건 어쩌지? 너무 넘쳐. 너무 좋은데? 지금 바뀌기까지 21분 남았는데. 21분 뒤에 나중에 봐야겠다. 네. 확 올라라 진심. 이제 슬슬 한번 해볼까나? 이거 수박씨 버릴게요. 요식게. 내 수박씨 저희 버려. 수박 쓰레기. 아닌가? 수박 연구술사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빛나는 수박 그거 만들어서. 일단 버렸어요. 네. 가죽이 저기. 축전이 부족할라나 그러면? 세 개씩 되니까. 케이크 만들게요. 네. 근데 소소이 너무 시끄럽다. 잠시만. 됐다. 줄였다. 제일 위에 우유. 다음에 설탕 두 개랑 닭알 하나. 그리고 제일 밑에 밀. 둘, 셋. 하나. 50초 남았다. 닭알, 설탕, 우유, 밀. 우유. 저는 책과 기펜 만들게요. 네. 800원이니까 한 개, 개이득. 네. 먹물 많이 찾았어요? 저 두 세트 정도?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찾아가요. 제가 꿀단지 찾아도 꿀단지. 거기 스폰 되는 자리 아닌가, 설마? 그런 거 같아요. 계속 나와요, 저 아까부터. 그래요? 그럼 거기 아까 잡혀 찍었어요? 당연하죠. 오, 굿. 3일 한 마리라도. 형님, 지금 다 팔게요. 네, 볼게요. 지금 100만 원 있거든요. 103만 원 정도? 계속 오른다. 돈 오른다. 오른다. 다 팔았어. 20만 원 정도 얻었어요. 아이. 이거 한, 제가 지금 두 세트하고 한 두 세트랑 21개. 저 또 야생 갔다 올게요. 네, 흥님 지금 혹시 그 농장에 계세요? 저 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리고 오면은 칼로 그 죽여주세요. 한 명, 한 마리 빼고. 네. 그 큰 애들. 미소님 집 사셨네. 집 사셨어. 집 샀어요? 네. 이소님 명의로 돼 있던데. 얼굴이. 그니까요. 저희는 공장 사죠? 좋아요. 우리 또. 앵디님한테 언제 업그레이드 하냐 물어볼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저희가 사는 거 아닌가 이거? 그 돈 받으실 것 같은데 뭔가.
봐봐. 돈 받으려나? 뭔가 그럴 것 같아. 돼지도 두 마리만 남기고 줄게요. 네. 그래, 다 구워주세요. 네. 와, 선생님은 근데... 다 빈당해서 어쩌냐. 그니까요, 선생님. 대리판매 해드려야 되나? 아, 저 큰 선 한 마리. 어, 고기 없어요. 아니, 애기도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애기도 나와요. 헐, 나 처음 알았어. 헐. 어, 수박씨 60. 어, 저 그거 만들게요. 그 책 까기펜. 네. 가득한 다리. 뭐야, 이거 어떻게. 이 돈이 너무 넘치는데, 이거 우리 팀? 아, 저희 팀만 이런 거 맞겠죠? 다른 팀도 똑같은 거 아니겠죠? 도박 달릴까, 진심? 아, 지 정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책. 하나, 둘, 셋. 하나. 많이 친해졌어요, 일꾼분들이랑?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어때요? 어? 별로? 네. 어색? 어색해요? 어색. 어, 우유. 아, 계속 버려진다. 우유. 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가죽들을 처분할 수 있어. 그냥 팔아야겠다. 됐다. 팔고 해야지. 저희 너무 다 넘쳐요, 창고가. 그니까요, 이거. 진짜로 팔고 해. 광장. 팔기. 어? 깃털도 맞나 저희? 깃털이 별로 없을 텐데. 아 맞다, 저희 닭을 안 잡구나. 저희 깃털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깃털 30개 있어요 저. 아 저. 넣어놨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 저희 잡고 계속 교배시키고 하죠. 어 좋아요 좋아요. 전 다녀올게요. 어디요? 어, 판매금지 먹은 게 없어. 거기 야생. 아 돼지고기 다 익혀야겠다. 네네네 다녀오세요. 저 이제 꽃바람 안 나죠? 네. 코 위에다가 하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아, 돼지고기도 풀리면 대박인데. 아, 저희 돼지고기 안 풀렸어요? 네. 네 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번 천세의 집 하고 올게요. 한 두 번 정도? 그럼 보소, 이거 진주 좀 팔고. 제일 싼 걸 줄 거야. 자수정, 자수정? 네. 책가기, 아, 책가기 펜 이거. 안 좋네, 책가기 펜이. 왜요? 그 인벤을 다 차지해요. 계단이 아니라서. 아... 한 개씩 채워줘요. 네, 연금 세사 물 물약도 계단돼요. 물약? 네, 낱개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낱개로 해야 되지 않나?